평소보다 정말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여자랄 테스트. 이제는 저도 아무래도 팩트체크를 1년 동안 같이 해오다 보니까 공기동만큼 정도는 알지 않는가. 서담계 3년이면 풍월 읊는다 했는데 그렇죠. 그냥 그래도 서담계는 개거든요. 이 새끼 하나도 몰라요 진짜. Let's go! Let's go party! 첫 번째 문제, 사진을 보고 여자가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돼요. 정답은 6개입니다. 이 한 장면에 다 있는 거예요? 네. 일단 저는 굉장히 불쾌했던 게, 저 같은 기사도 정신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, 어떻게 여성을 차도에 몰아세우나. 그리고 남자친구가 귀마개를 혼자 하고 있어요. 에휴, 여자친구도 춥잖아. 이 무감각한 새끼야. 귀돌이? 목도리? 패딩? 세 개 벌써? 차도에 걸게 하는 거? 하나는 저희 선생님이 말씀해주세요. 자, 갑니다. 첫 번째, 시선.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아요. 모든 남자들이 다 맞추는 거. 난이도가. 그리고 두 번째, 여자를 찻길로 걷게 하고 있다. 그럼요. 자, 세 번째, 여자가 우리 오늘 뭐 할까? 라고 물어보는데 공원 산책을 하지. 일단 남자는 크게 관심이 없어. 데이트하는 거예요. 그냥 대충 하고 싶은 거야. 여자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한다 그래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나왔어. 남자 새끼 그지같이 웬 집 앞에 PC방 가는 복장으로 나왔어. 남자는 손을, 여자는 손을 잡고 싶어. 근데 남자는 뭐하고 있어 지금? 아니 춥잖아.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센스없게 무슨 공원 산책하자 그러는 건 여자의 복장도 안 맞아. 지금 실을 신고 왔는데 어디 산책하자는 거는 다 맞췄네요. 두 번째 문제, 커플이 토요일날 짧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일요일 저녁에 친척 중에 누군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야 한다고. 아이고, 저는... 그래서 일요일에는 집에 저녁 6시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여자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난 내일 늦게까지 푹 자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. 남자는 그래 알겠어 라고 했고 다음날 일요일이 됐습니다. 남자도 푹 자고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일어났는데 12시 반쯤 여자친구한테 카톡이 와있어요. 아직 자? 남자가 답장을 했습니다. 아니 방금 일어났어. 웃음 웃음. 잘 잤어? 그런데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. 왜일까요? 왜 그래요? 잠을 푹 못 잤어. 악몽을 꾼 거야. 여자친구가? 아유 이 무감각한 새끼 진짜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있는. 갑니다. 늦게까지 푹 잔다고 했는데 여자의 여기서 늦게까지 푹 잔다는 진짜 푹 잔다가 아닌 거지. 그러면 일요일날 6시에 가야 되면 일요일날 일찍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건데 남자는 또 이 무감각한 새끼가 푹 자라니까 푹 잔대. 푹 자면 좋잖아 건강에. 평생 그렇게 살아. 불로장생해. 자 다음 포인트, 12시에 일어났어. 12시 반에 여자친구한테 카톡이 왔어. 12시에 일어나면 12시에 카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여자친구는 일요일날 일찍이라도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, 6시에 가야 되니까 라는 마음에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. 어?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? 기다린다고 말을 해주든가. 그럼 일찍 일어났겠지. 정확히 모든 정답을 다 맞췄어요. 이 영상을 보면서 혼나고 있는 남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원래 주말이라는 시간은 주중에 일했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한 시간입니다. 근데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헤어질 때 아 나 푹 자야겠다 이런 말을 여자친구가 했어요. 아 피곤했구나. 푹 자라. 아침에 연락을 안 한 이유. 나 때문에 깰까봐. 아 피곤한데. 그래서 12시 반에 연락이 와서 어? 아니야 나도 일어나 있었어. 너 푹 잤어? 웃음 해맑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. 이 남자가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. 깔끔하게 이 남자의 심리를 팩트체크 해드릴게요. 여자를 배려한다 시고 뭐 잘까봐 깰까봐 하는데 잘까봐 깰까봐 아무 생각도 안 돼.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. 여자는 남자친구를 더 좋아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뭔가 피해가 되진 않을까. 너무 별것도 아닌 거에 대해 삐진 것 같다. 남자친구를 너무 귀찮게 들들 볶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복잡한 심경에서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고 한마디, 오늘 짧게 만났으니 내일 일찍 만났고 내일 일찍 가야 되니 데이트하자 라고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멍청한 새끼들은 세 번째 문제, 커플이 100일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. 남자 여자 모두 커플이 즐겁게 헤어졌어요. 103일째 되던 날 만나 데이트를 하고 역시 즐거웠습니다. 데이트를 하는 중 저녀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 여자 카페에 들려 커피를 먹자고 해서 커피를 먹었어요. 그 후 9시쯤 헤어졌어요. 집에 와서 남자가 여자에게 잘 들어갔냐 라고 문자를 했고
여자가 남자에게 잘 들어왔어 라고 했어요. 그 후 여자가 잠을 자겠다고 했고 남자가 알았다고 했어요. 이틀 뒤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매우 화가 났어요. 와 씨 진짜? 잠깐만 잠깐만 고난이도다.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예요. 자 잠깐만 100일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. 즐겁게 만나고 헤어졌어. 103일날 6시쯤 만나서 저녁을 먹고 커피를 먹고 오후 9시에 헤어집니다. 잘 들어왔냐고 문자를 했죠. 여자는 잘 들어갔다고 했고 여자가 잠을 자겠다고 했고 남자는 그래 알겠어 라고 하고 이틀 뒤 여자가 굉장히 서운했다고 남자한테 말합니다. 선생님도 모르는 정도면 굉장히 고난이세요. 저 같은 미개한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분은 굉장히 좀 세심하고 여린 여성분인 것 같아요. 영탐정 기동으로 써. 100일날 선물을 안 준 거야. 선물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준 겨. 너무 형식적인 데이트만 하는 거에 여자친구가 섭섭한 거 아니야? 아씨 이거 너무 어렵네. 아! 뭘 아야! I got it! 100일날은 100일이니까 만났는데 그 이후에 3일, 4일 동안 안 만난 거 아니야? 특별한 날만 만나고 한 3일 만에 만났는데 밥 먹고 커피 보는 것밖에 안 한 거야. 그래서 6시에 만나서 9시에 헤어진 게 포인트네. 자, 정답 알려드릴게요. 100일을 보내고 103일째 만났잖아요. 24시간 기준 이틀을 못 본 상태를 의미해요. 그 전에 만나지 않고 저녁 먹을 시간쯤인 6시 이후에 만났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저녁을 먹고 커피를 먹자고 하고 오후 9시에 헤어졌어요. 3시간 동안 밥만 먹고 커피만 먹은 거예요. 그쵸. 그리고 자겠다 하니까 그래 알겠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 없이 그냥 그래 이러고 끝난 게 남자의 대답에서 무성의함을 느꼈다고 합니다. 형식적인 사이인 것 같이 여자는 느낀 것 같아요 제 생각에. 자, 세 번째 문제. 아 나 진짜 김부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. 김부장 개새끼. 당장이라도 회사 때려치고 싶어. 그렇다고 내가 당장 회사 때려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하면 좋을까? 회사 때려쳐야 될까? 아니면 그냥 계속 다녀야 될까? 여기에 남자의 답은? 너가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회사를 때려치울 순 없잖아.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가 참을 수밖에 없지. 지가 선생님이야? 무슨? 지가 성경책이야? 정답을 왜 알려줘? 그만두라 그래? 정답을 얘기하려고 지가 아빠야? 그래? 김 부장이 그렇게 해? 더 얘기해봐 개새끼 그거 이렇게 형 더 얘기하라고 하고 계속 들어주고 같이 욕해주고 힘든 거 같이 공감해주고 그게 제일 좋겠지. 여자는 해결책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진짜 때려칠까 말까 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그만큼 힘들다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많이 힘들었냐 김부장 그 새끼 뭐냐 말해준 게 여자 입장에선 더 오빠가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. 아 모든 여자나 모든 남자가 뭐 이렇다는 아니지만 여자분들도 조금 더 솔직하게 나 이런 것 때문에 질투나고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 라고 말할 필요도 있는 거고. 맞아 이봐 단순하게 그냥 지편 들어주니까 신났잖아. 그냥 신날 것만이 아니고 나도 조금 여자친구를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노력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. 이건 팩트입니다.